변만용 후보 선거사무소 복귀 소식을 신뢰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저희 아들, 딸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아버님 그 오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좀 드려주십시오. 어머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람 함께 하셨고 우리 딸 진양이, 대안이 함께 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제, 희망의 거제,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제를 만들어내는 게 그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거제시 선대위원장, 경상남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앞장섰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거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난 그 2년 정도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저는 토영의 삽니다. 토영의 삽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전체에게 우리 거제 시민들이 엄청난 응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변광용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네, 변광용 후보는 가슴에 거제가 들어있습니다. 큰 거제의 희망의 불씨를 이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거제에 뭔가 어려운 문제, 희망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개소식에 오신 많은 분들이 변광용 후보가 그리는 거제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함께 공유하시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변광용 후보께서 그 뜻을 거제를 위해서 펼칠 수 있는 큰 첫걸음을 하신 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변광용 후보 화이팅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대우조선의 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변광용 위원장과 함께 이 대우조선 해양의 미래, 조선 사람의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변광용 위원장이 이제 거제 시장에 도전을 하기 위해 드디어 이제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변광용 예비후보께서 거제를 오래 살면서 정말 이렇게 쌓았던 그런 경험과 경험이 거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여기 아마 주말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빚을 갚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계기를 갖는 겁니다.
우리 백강룡 애교국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힘을 모아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수많은 시장군수 정당은 내 소식이 있는데요. 경선이 끝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 1번 후보를 중심으로 거제시장과 김남준 의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힘 모아드립시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지원은 병강용 후보가 책임질 것입니다. 위기에 거제호를 구할 사람 오직 병강용 후보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서 거제를 살려주십시오. 이 거제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는데 고향에 와서 맨날 떨어지고 깨지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고생하는 동창생 각 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병강용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제 시민들이 병강용의 손을 잡아줄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손길 그 위에 정청래 손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병강용 예비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라고 말하는 거제에서 6년간 지역위원장을 묵묵히 맡아왔고 역동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병강용 예비 후보가 거제의 큰 일꾼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대하고 더불어서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부르는 병강용 시장 후보의 사무소 기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지원과 협업을 이끌어낼 병강용 후보와 함께 저도 열심히 거제 응원하고 거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병강용 후보가 이제 출전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실 개소식 하는데 제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당선될 거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후보님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오늘 우리 백강용 후보님 개소식 하는데 와보니까 당선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잘 맞춰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백강용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저는 사실 형님 이렇게 듣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형님 이럴 뜻입니다. 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제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국회의원 해도 되잖아.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왜? 거제 시민의 삶을 지금 살려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병강용의 마음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병강용 후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거제를 살리고 거제 시민들의 삶을 살리는 그 마음이 참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거제 시민들께서 선배님들 어르신들께서 병강용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제 화이팅! 거제 시민들은 이야기합니다. 병강용이 최고라고. 자, 거제 시민 여러분 이번엔 병강용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화이팅! 병강용 후보 화이팅! 거제 우리 시장 출마를 하는 우리 병강용 위원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띄우니까 세상 아 거제 지금 달려가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제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만은 우리 병강용 시장 후보님과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병강용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정말 가슴이 벅찰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우리 거제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오늘의 이런 또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내가 후보다, 내가 병강용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에
거제에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거제에서 그런 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때다. 내가 병강용이다. 병강용 화이팅! 병강용 예비후보는 소신과 뚝심 그리고 열정으로 범지에서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거제 시민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병강용 후보의 승리를 기원드립니다. 자, 힘차게 신발, 새 신발을 신으면 가문의 여자 힘차게 이기겠습니다. 자, 화이팅! 예, 6월 13일 오늘 멀리 수 없이 우리 인영이 형님, 그리고 우리 박영균 형님, 그리고 우리 정평대 친구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바람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병강용 화이팅! 화이팅! 병강용 화이팅! 병강용 화이팅! 병강용 후보 화이팅 하십시오.